축가의 이종목,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제와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거래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종목들은 지난주 종목은 저희가 다음 주에 같이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바로 오늘 공략할 섹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어떤 섹터 들고 오셨나요? 일단은 그 컨택 관련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사실 대부분의 본들이 지금 이제 컨택주를 슬슬 잡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보통 정점에 있을 때가 이제 가장 이제 매수하기 좀 적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제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위중증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제 오히려 이제 오미크론 확진세를 오히려 키우자 이제 주도종이 될 경우에는 코로나 종식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주요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히려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위중증률이 낮은 감기 같은 이제 형식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이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오히려 게임 체인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부터 세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컨택주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정도의 강한 시세 분출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면서 많은 피로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주가는 많이 기대감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쭉쭉쭉 잘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바닥에서 많이 반등에 성공한 상황. 대체적으로 이제 사실 더 빠질 자리가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약점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 지수가 3.7% 빠졌는데 한국장이 과연 어느게 반응을 할지 저도 되게 굉장히 궁금하게 사실상 나스닥이 3.7% 빠지긴 했는데 그 안에 개별 현 메타, 구 페이스북의 대부분의 시총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국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나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수급 상태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컨택주 안에 여행과 항공, 숙박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존재를 하고요. 그 안에서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던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자본 잠식에 준하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즉 간신히 정말 생존만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 안에서 이제 생각보다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때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주가 탄력성이 있고 흑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그 흑자를 유지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 개별주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는 점 저희가 그래서 방금 전에는 진단 키트를 같이 봤었는데 지금은 리오프닝을 오히려 그때 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과거에 그 올랐을 때가 그 항상 정점론이 나왔을 때였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확진자 수 지금 2만 2천 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5만 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늘 수 있습니다. 근데 위중증률이 낮다면 이제 정말 감기 증상 정도로 이제 마무리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사망자 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행도 생각보다 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해외 여행을 실제로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관점에서 특히 컨택주 관련주를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지금 공략할 섹터 지금 콘택트 관련주 선정을 해주셨는데 말씀처럼 이 관련주들이 사실 피로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르다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영업이익 쪽으로 저는 돌파를 좀 찾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떤 종목으로 찾으셨어요? 전 대한항공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컨택주들 대부분 시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특히 뭐 호텔신라 같은 게 대표적인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매출 상태가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컨택주 중에 유일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 흑자를 계속적으로 지금 분기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 대한항공입니다. 아무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객 서비스 마찬가지로 실적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2년 전만 해도 오히려 코로나 때 정말 실적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여객 서비스를 항공 서비스를 전환을 했는데 여객 서비스를 이제 물류 서비스로 바로 전환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대박이 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뭐 긴축 재정이라고 그래서 긴축 재정에 성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은 적고 벌어오는 돈은 많았기 때문에 흑자 전환에 성공. 그 흑자가 지금 4분기 연속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사실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항공주의 대표 주자죠. 아시아나항공을 합병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저는 오히려 LCC 쪽보다는 이제 대형 항공사 쪽으로 공략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메리트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2월 9일이죠. 2월 9일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서 조금 더 재료가 좀 더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합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고 오미크론 위중증률 감소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주식은 기대감이 오픈이 되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현 상태가 가장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9일 정도의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사실 저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될지 이때 최종 결정이 나는 건가요? 네, 이제 합병 승인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9일 날 이전 정도까지는 한번 정도 기대감의 시세 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실 것 좋고 혹시나 이제 결합 심사가 안 좋게 마무리가 될 경우에 또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9일 이전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우선 9일에 있을 그 회의 결과에 따른 시세 분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보자면은 이제 실적과 여행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네.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차트 보면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보면 좋을지도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차트적으로 관점할 때 굉장히 차트는 아름답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양 바닥이라고 아름답다.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쌍바닥이 어느 정도 오픈이 된 상황에서 매물대가 보통 3만 원에서 2만 9천 원에 3만 원대 많이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만 돌파가 되면은 이 구간까지는 이 3만 2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이제 진공 구간이라서 그렇게 크게 매물대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오미크론 정점일 때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나올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투자 일부의 매매 주제를 봤었을 때 기관에서 지금 4거래의 연속으로 지금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틀 전, 이 거래의 전 같은 경우 60만 주 이상 담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기관의 일정 수급이 존재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현재 시장의 대부분의 매수 주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무래도 기관 수급이 메마른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볼까요? 네. 네. 목표가 얼마까지 갈까요? 매수가로는 이제 시초가고 목표가로는 32,000원, 손절가로는 23,000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대한항공 선정해봤습니다. 목표가 32,000원이고요. 손절가 23,000원 함께 제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